KT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력 중개 서비스 기가 에너지 트레이드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2016년 전력 중개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전력 중개 시스템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기가 에너지 트레이드 출시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력 중개 자원 모집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전력 중개 사업은 중개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 등에서 생산 저장한 1MW 이하의 전기를 모은 후 집합 전력 자원으로 구성한 뒤 전력 시장에서 거래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KT의 기가 에너지 트레이드는 에너지 통합 관제 플랫폼 KT-MEG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KT-MEG는 AI 분석 엔진인 E-Brain을 탑재해 에너지 관제뿐만 아니라 진단, 예측, 최적 제어가 가능하고 생산, 소비, 거래 전 분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가 에너지 트레이드 기본형 서비스는 정확한 발전량 및 정산 수익 정보, 개통 한계 가격, REC 시장 정보, 전국 발전 자원 종합 관리, 발전 사업 수익 분석 등 소규모 발전 사업의 최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거래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의 REC 현물 시장 판매 대행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고객이 KT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REC 최저 희망가, 수량, 기한을 지정하면 최적의 거래를 위한 종합 정보를 알려줍니다. KT는 REC 현물 시장에서 판매 주문을 대행하게 됩니다. 향후 국내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집합발전량 예측제도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